자, 누가 또 사주 하나 불러보세요. 가빈. 계유. 을묘. 정해야. 정해. 병해? 정네. 남자, 여자? 여자 51세야. 일대운. 일대운? 네. 갑인년, 계유월, 을묘일, 정해시에 태어난 51세 여자. 아,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을묘일주, 6월에 해시에 태어났다. 뭘해 먹고 살까? 하고 나서 갑을 먹 키우는 사주. 맞죠? 예. 네. 근데 언제 키워? 사오 6월에. 항상 정화가 있어서 6월은. 항상 키울 수 있어요. 할로우 계절. 찬서리가 내리는 계절에 갑목이 근이 있죠? 을목도 근이 있죠? 그러면 이거 오곡백과. 오곡백과. 을목은 근이 있으니까 약초도 되고, 기타 오곡백과 예의 인간의 식량 자원. 계수는 가을에, 가을띠야. 근데 근이 해시에 있죠. 해시에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 정화는 알. 요 중에 갑을 있어. 갑목이 나갔어. 자, 그림이 딱 거의 됐어. 자, 한번 눈에 들어오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손님이 모든 병은 신경성으로 온다. 없어요. 어? 모든 병은 신경성으로 온다. 목이 많아서 목다. 목이 많으면 신경성이죠. 신경이 예민하고 돕니다. 목이 많은 사람도. 모든 병은 신경성으로 온다. 또. 자식 복이 많다. 자식이 부자일 가능성이 높다. 자식이? 여기서 태중 부국이 자식은, 살아있지. 자녀는 일단은 치주가 자식궁이잖아. 예. 자식이 정해야. 이 사주의 핵,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핵이 뭐일까? 정화. 정하잖아요, 정은. 자식한테 이런 사주는 올인하는데, 이 정화의 입장에서 보자고. 해묘이 목국에 정화가 습목에 좀 꺼지잖아요. 근데 해묘이 목국이 되면은 해중에 갑목도 살아있죠. 예. 살아있어, 목국에. 정화는 이태이터잖아요. 자식, 선생님,
네. 결혼을 안 해서 자식이 없어요. 결혼 안 해서? 네, 결혼 안 했어요. 말년부겠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물어보는 거야, 항상. 다 해가지고 남편이 어쩌고 자녀가 어쩌고 근데 결혼 안 했다 그러면 50이 넘어도 그러면 허망하잖아. 예? 허공에다가 혼자 허공을 달보고 짓는 개가 됐잖아. 그래서 내가 항상 상담할 때는 결혼 유무를 물어봐. 또 직업도 물어봐. 내가 서울법대 나왔다가 다 금판사 아니라니까. 서울법대 나와도 대출 장사 있어. 상담 물어보는데 결혼 안 했으면 돼. 우리가 자식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남편 얘기도 할 필요 없잖아. 결혼 안 했는데. 어찌됐든 정화가 핵이야. 이 사주로 보면 정화가 목도 하시니까 자식 꺼지잖아. 이게 자식 결혼 안 했는 것도 좋아. 자식 없는 것도 좋아. 선생님, 선생님 해수증 갑목이 살아있어서 꺼지지 않는 기름불이라 안 꺼지는 거 아니에요, 정화가? 아, 그러네. 그러네, 맞아. 선생님 지적 잘해줬어. 해중 갑목 살아있으면 정화가 꺼지지 않는 기름불로 드러나니까. 그 정화 입장에서 울며 편히는 굉장히 그 전문직이지. 자식을 낳으면 굉장히 똑똑하고 전문직이고 인물 좋고 그런데 결혼 안 했으니까 뭐 아이고, 할 얘기 진짜 없지. 아버지. 네. 여기는 목도 하식 안 돼요. 내가 정정합니다. 일단은 저 이럴 경우에 이제 상대성 한번 해볼 필요도 있어. 상대성 이제 이 을묘 가지고 사주를 풀란 게잘안 풀리는 거야. 뭐라고? 그럴 때는 가장 눈에 잘 들어오는 육신을 한번 새겨보고 그 육신을 갖고 사주 풀어보자는 얘기야. 계수가 엄마죠. 엄마 갖고 풀어보자. 그럼 엄마가 계유야. 편인을 깔고 있으면 남편 복 없겠죠. 100편을 깔고 있으면 남편 복. 엄마 입장에서 수정복, 수정복, 수정복. 얼마나 힘들게 고생했냐고 말이야. 엄마가 똑똑한데, 가을에 이제 물들어 다니느라고 정신없이 산 거야. 엄마가 굉장히 고생 많이 한 사주다.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이 가비는 꽃을 못 피우잖아, 평화. 이 을묘는 그나마 정화가 있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고생해서 자식을 키웠는데 하나는 폼만 재고 다니고 가비는 폼성 폼싸야. 아들일 확률이 높지. 폼성 폼싸고 그나마 을묘는 정화로라도 밤에라도 꽃을 피우고 이런 거지. 근데 아들하고는 인유 기문이 걸려서 좋다가 싫었다고 나하고는 묘유 충이 걸려가지고 엄마가 와서 내 뿌리를 다 자르면 죽잖아. 엄마하고 사이가 별로야. 그리고 을목 자체는 계수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요. 갑목은 계수 와도 견뎌. 가을에 청비가 내리는 건 꽃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 엄마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갑인 엄마는 갑인하고 아들하고 사이는 괜찮고 이런 모습도 되고 또 싸움이 되고는 좋잖아요. 이때는 병화 계절이면서 병화가 갑을목 다 꽃피우니까 잘 나갔지. 근데 봄이 오니까 모강절이죠. 모강절이니까 어때야 돼? 내 세상에 있으니까 모든 일을 자신만만히 할수 있다고 열심히 하는데 큰 소득을 바라기는 어렵죠. 그래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근데 진 경우는 진화 때문에 굉장히 힘들겠죠. 진 경우는 지금 51이네. 이제 막 바로 전 10년은 좀 답답한 세월 좀 보냈지. 왜냐면은 무국에 합을 해버리면은 갑인이 바로 비견갑재로 가서 손실 나고 진압 굉장히 상정이 답답하고 무진대운이 좀 힘들었다고 봐. 정묘대운은 이제 을주 청경지축이니까 환경이 큰 변화를 겪는 거. 일단 그래서 운시도 이제 신금이니까 준비성도 강하고 검소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검소해도 쓸 때는 팍 써요. 쓸 때는 써요. 근데, 대장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운기신. 근데 이제, 항상 내가 사주풀이를 정확히 하려면, 그래도 우리가 상담이고, 우리가 귀신같이 사주팔자 줘놓고 직업하고 뭐 이런 거 맞출 수는 없어. 그러니까, 결혼 유무하고 항상 직업은 물어봐라. 그래야 상담이니까 우리가 100% 어떻게 맞춰? 상담이니까 그게 맞는
우리가 그게 상응하는 상담이 돼야 되니까. 아니, 사본 사람한테, 사본 사람한테 월급쟁이 사주 풀면 되겠냐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물어봐야 돼. 이분 직업이 뭘까요? 직업이요? 네. 아, 그냥 회사 다니면서 여보세요? 지금 교육도 많이 다니거든요. 강사. 강사? 네. 강사는 맞아. 시 간의 정화를 중이 쓸 때는 필등 교단이다. 반드시 교단에 쓴다. 교단에 쓴다는 얘기는 강의한다는 거. 이 사주 핵이잖아요. 시 간의 정화, 이걸 옛날 책에 형설지공이라고 해서 반딧불로 공부하는 모습. 그래서 강사야. 또 내가 공부하는 모습도 돼. 공부하는 모습도 되니까 3시까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도 되고. 이런 사람들은요, 촉이 좀 발달해 있어요. 촉이 좀 발달했고. 울면은 3대 자존심이라고 했죠? 자존심도 굉장히 세고. 그러니까 재성이 없어서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목이 많으면 목구토를 해야 되는데, 토가 없잖아요. 별로 식탐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식탐 없어요. 식탐이 없어. 토가 있으면 굉장히 식탐이 많거든? 목구토론이라고. 식탐이 없어. 감목 입장에서는, 형제가 있다면은, 아마 아들일 확률이 높은데, 여기는 6월이잖아. 감목이 6월생들은 굉장히 잘 살거든? 근데 문장력도 있고, 일단은 선생님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네.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다 맞는 것 같고요. 예, 엄마가 되게 열심히 사신 것도 맞고, 운씨가 신이라서 어릴 때는 특히 더 설사를 되게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네네. 근데 특별히 대장 쪽에 아직은 문제는 없고요. 그냥 설사 많이 한 거야. 아, 네네. 그리고 이제 몰랐었는데, 을묘라서 자존심이 굉장한 거는 맞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강의도 같이 하는데, 지금 또 일하는 쪽이 교육 쪽이에요. 교육 쪽에서 일을 하면서 또 자기가 강사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본격적으로는 한 재작년부터 강의를 이제 이곳저곳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잡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40일 무진 대운에 진유 합의돼서 되게 힘든 대운인데, 이때 별로 힘들다고 많이 안 느꼈던 게 그때 공부를 해서 석박사를 땄거든요. 공부했구만. 그래서, 네네. 그래서 거의 10년 내내 직장 다니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편안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렇게 힘든 대우는 네. 봉사 활동 어든지 공부든지 종교 좀 갔든지 네. 그래서, 물질적인 일은 하지 말아야 할게. 투자라든지 네네. 투자 뭐20% 이자를 준다는 그런 사기에 넘어가면 안 네, 그래서 그런 건안 하고 그냥 오로지 직장 다니고 공부만 그 진짜 저녁 늦게까지 새벽까지 공부만 했고요. 사오미 대운, 여름 대운이어서 엄청 바빠요. 하루도 집에 원래 하루도 잘안 붙어 있고 하오미 대원에 병화를 찾아 돌아다니는 건지 역마성이 대단해요. 집에 하오미 못 대원은 붙어서. 여름에 꽃피니까 굉장히 바쁘지. 잘 나가고. 네. 근데 이제 그 바쁜 거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막 돈을 많이 벌었다? 이제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수중에 돈은 안 떨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 좀 집중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요. 맞아요. 네. 인유 기문 때문에 집중력이 굉장히 강한데, 이거는 이 사주가 선생님 사주네? 아니요. 제 사주 아니요. 저희 언니 사주. 언니 사주야? 네. 그러면은, 집중. 가비는 누구예요? 이 사주에서, 가비는. 아마 남동생 같아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남동생은 좀 문장력이 있어요? 네. 문장력이 있어.
말도 잘 하고요. 예. 그럼 잘 사는 모습은 이제 잘 살아? 예, 잘 살고 있어요. 폼생폼사할 기질이 있을까? 아니요, 폼생폼사는 아니고 굉장히 실질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 사움이 대운에서는 폼생폼사하지. 예. 그러니까 근데 네. 대운에 와서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선생님, 그 갑인이 겁재로 되게 튼튼하면은 왜이 봄대운이 왔을 때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얘 피해 보일 수 있다고 그때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사주에서도 그런 건가요? 무슨 대운에? 아, 봄대운, 임묘대운에 갑이 애묘대운에 더는 왔을 때. 네, 갑인 때문에 겁재로 인해서 손해볼 일이 좀 생길 수 있는지. 임묘가 오면은 온국에도 갑인 을묘가 있어서 비견겁재가 많은데 또 비견겁재 대운이 오면은 어쩌냐는 얘기죠. 그렇게 네. 보지 말고 일단 계절이 봄이 왔다고 보시라니까. 아, 원국 자체는 그럼. 이미 갑인은 겁재야. 왜 겁재가? 네. 내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갑인한테 등락해 갚을 필요가 없죠. 이미 겁재의 작용을 하고 있어, 갑인은. 그러니까 정묘대운에 봄이 오면은 나의 계절이지만 갑목도 되잖아요. 네. 내 계절이 오면 어쩐다겠어요. 내 계절이 힘든 것 오면은 세상 같아. 내팽개니까 자신만만하게 일을 자신감. 저지를 수도 있고, 네. 어떤 건 자신감이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계절을 타고 있을 뿐이지. 비견겁재 아. 원하지 마라. 봄 네. 있을 때 비견겁재라니까. 네. 만일에 을목이 근이 없어. 을축 같으면 갑인이 비견겁재일까? 등락일갑을 해라. 근데 안 되지, 계수 때문에. 단지 나는 갑인한테 기대고 싶은데 계수가 방해를 놓고 있는 모습. 안 되는 거예요. 등락일갑 해. 그냥 네. 저는 이제 비견겁재일 뿐이에요. 또 계절이 네. 이잖아요. 가을에 갑목이나 을목이 어떻게 돼 있어? 잎이 다 떨어졌잖아요. 어떻게 등락일갑? 그리고 그래도 병화가 있으면은 등락일갑 안된 거예요. 근데 또 멀리 떨어져 있고 을목 자체가 근이 튼튼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일단은 그래서 갑인은 비견겁재야. 비견겁재니까 내 것을 참으로 오지. 근데 이 사람은 네. 항상 남한테 지지 않으려는 경쟁심은 굉장히 강해요. 네, 굉장히 강해요. 예, 왜 그럴까? 묘 중에서 갑목을 내놨잖아요. 내 몸에서. 경쟁자를 내가 내놓고 그 갑목하고 내가 겨루어야 되는 거야. 갑이고 나는 을묘다. 나도 끈질긴 거야. 그래서 경쟁심이 굉장하고 지지 않으려는 거. 경쟁에서 네. 이기기 위한 걸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진중이 네. 강하고, 어떤 집중력,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고. 이제 그래도 청화가 핵이니까, 청화가 꺼지진 않아. 만일에 그래. 뭐가 없었더라면, 을축이 있다, 일축 같으면, 정확히 유머잖아. 네. 유머니까 심혈관 문제가 오겠지. 그리고 시지에 해를 써서 그런지 강이 그쪽이 관광 경영 쪽이거든요. 해수 써서 관광 쪽인 것 같아요. 관광. 네네, 관광. 강의가 이제 관광 쪽. 네네. 그렇지. 네. 해수, 내가 상관 강의 하는 게뭘 같다? 해수로 같다. 해수가 바다 역마니까 관광, 유통도 되고, 담배 장사, 호텔, 이런 거라겠다는 거. 아니면 해양 수산도 되고, 무역도 되고. 아, 그리고 예전에 20대 때 호텔에서 일도 했었어요. 20대 때? 네, 호텔에서. 호텔, 네. 호텔이요? 아, 네, 호텔이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내가 예. 아니 그러면 외국에도 갈 수가 있고 네네.
그러면 이제 51 대운, 이때 이제 봄 대운이니까 열심히 사는 거죠? 그렇지. 을목을 계절로 왔으니까 내 세상이니까 뭐. 네. 안 내 그래도 그렇게 마음대로 사, 살고 싶은 거야, 그냥. 네네. 세상 왔는데. 네. 아까 가빈이 남동생이라고 했어요? 네. 아버지를 좀 닮았어? 남동생이? 네, 아빠, 엄마, 아빠 다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남동생이 쫙 하고 조상 자리에 있잖아. 네. 그러면은 남동생이 누나보다 누나를 좀 동생처럼 챙겨주고 그러는데, 그러나? 예, 사이는 좋아요. 자기가 근데 서로 잘 챙겨줘요. 사이는 좋지. 인묘 방아불이지. 네. 근데 엄마하고는 매우 충격을 했으니까 엄마하고는 차이가 안 좋지. 맞아요. 아들하고는 또 인류 기운을 걸렸잖아. 예, 아들이. 맞아요. 엄마랑은 티격태격해요. 그래도 남동생이든 뭐든 형제들이 다 뭐야. 비견급되니까 친구처럼 지내지. 예, 친구처럼 지내요. 누나 동생 할것 없이 우리 친구야 뭐 이런 식으로 예, 살 맞아요. 친구처럼 지내요. 그리고 선생님, 그 결혼을 안 했지만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결혼을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그냥 결혼 안 하고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게 낫나요? 남자친구가 결혼을 한 사람이죠? 예. 천 사람이잖아. 왜냐면 남자친구가 정했는데 식상이 있으니까 홀씨. 자식이 딸린 사람. 근데 결혼하면 자식 딸린 남자를 만나게 돼 있잖아, 정화 식상. 예. 하는 게 좋아요, 선생님. 괜찮지. 정해 괜찮잖아. 아, 식상은 당연히. 근데 선생님, 이게, 이 정해가, 그 을묘가 정해한테는 인성이잖아요? 남편이 있니? 예. 그러면 그래서 남편이 언니 거다 가져간 건 남편이 전문직일까? 그게 남자친구? 아니에요. 사업해요. 사업에? 어쨌든 목을 킨 편인을 쓸게 전문직일 수도 있고 목 키우는 사주가 사업가도 많다고 했잖아. 예. 사업가일 수도 있고. 결혼해도 괜찮아? 괜찮아요? 정해. 그 사주에 그 남자 사주에 병화 있을까? 병화 있으면 무조건. 병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병화 있으면 무조건. 여기서는 정해야. 정해. 아, 네. 밤바다에 등대잖아요. 예. 꺼지지 않는 등대. 좋지. 그럼 결혼을 하라고 해야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결혼도 안 하고 가면 얼마나 억울해. 네. 그리고 6월에 을목이 그때 눈치가 되게 빠르다고 하셨었는데, 눈치도 굉장히 빠르고, 머리도 잘 돌아가는 반대 계절에 태어났잖아요. 것 같아요. 네, 똘똘해요. 반대 계절에 태어나면 눈치가 빠른 거 적군진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네. 제가 적군진제에서 살아야 되잖아. 잡히면 죽잖아. 그래서 눈치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특별히 뭐 몸은 통뼈라서 몸이 별로 아픈 데가 없어요. 을묘, 키가 커요? 키는 한뭐165 정도예요. 원래, 갑일간하고 류일간하고 있으면은, 누가 더 키가 클까? 갑일까? 갑하고 을하고 있으면 누가 더 키가 커? 갑이죠. 갑을 먹고 갈 거. 아니, 갑은 직선이니까 쭉쭉 뻗으면 을목이 옆으로 퍼지잖아. 네. 옆은 옆으로 퍼지잖아. 갑목의 키가 큰데, 을목이 근 있을 때는 키가 크다는 말. 옆으로 퍼지지도 않아요, 을목도. 그래서 내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갑목은 직선이니까 상승 기운이 하늘로 풀지 모르고 막 올라가잖아. 그래서 키가 크다 그러는데, 을목이 옆으로 퍼지잖아. 가지와 입이니까. 근데, 네. 을목도 묘라는 근이 있을 때는 키가 크다고 나와 있어서. 네.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돼.
그 논리가 맞는지. 아, 선생님. 네. 그리고 언니가 자기 그냥 사업체를 이런 교육 쪽으로 하나 내고 싶어 하는데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아, 직장 괜찮지. 다니면서. 운목 아, 괜찮. 자체가, 운목이 정화봉, 목과 통명인데 병화봉 것보단 격이 좀 떨어진다 그랬죠? 목과 통명이 거기가 교육인데, 을목인데 예술의 신도 돼요. 예술이니까 문화예술인데, 사실은 예술로 가서 뭘, 반무대 가수잖아, 이게. 예술적으로 좀 반무대 가수지, 뭐. 노래를 못해요. 아니, 예술적으로 갔다면은. 근데 여기는 이제 정화를 강의로 썼잖아. 강의. 그러니까, 강사라면. 강의는 잘하지. 자, 여기에 대한 질문 들으세요. 저기 운 씨가 싱글이 연지를 추겠는데 부모 문제는 없나요? 네, 부모 부모 문제는 없었는데 제가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좀 싸웠던 거?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혼은 안 하시고 잘 사셨거든요. 이제 강의하고 관리 같은 거 이해만 시키면 돼. 그죠? 선생님, 예. 뽑으면 예전 분 임대인 같은 거. 선생님, 여기저기서 잘하는 정혜가, 말. 선생님, 예. 저 정혜가 간목이 살아있는, 해준 간목이 살아있는 정혜는 100억대 부자라고 하셨는데, 그런 건 어떤 경우예요? 정혜가 해준 간목이 살아있을 때, 예. 그때는 100억대 부자라고 하셨잖아요. 정혜 그런 건 일주가 어떤 경우예요? 아, 정의 일주일 때요. 세종 간목의 장생지를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살아있다고 말이에요. 바닷속 세종의 간목 씨앗을 뿌리고 있을 때는 이 해수가 기름불로 변한다 그랬죠. 기름불로 변하면 정화가 안 꺼져 평생. 그래서 내가 속된 말로 강남에 사냐고 강북에 사냐고 물어봐서 강남 사면 100억이고 강북에 사면 50억 부자라고 내가 이것을 내 나름대로 이제 해봤더니 실제로 맞더라 그 말이야 내가 거의 맞았어 거의 맞았어 내가 그래서 내가 그걸 그렇게 이제 써먹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식이란 말이야 근데 자식이 없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남편이면 남편은 부자다 그 말이야. 남편. 남편은 어디 살아요? 아니, 남자친구잖아, 현재는. 남자친구는 강북 살고 언니가 강남에 살아요. 강북 살아? 아예 강남 살아. 그래도 50억 대 이상 부자는 된다, 그 말이야. 아, 그 정도 될까요? 아마 자기 사업해서 뭐 이거저거 하면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요. 이제 내가 재혼을 하면 그 남편이 50억대 부자는 된다니까? 그럼 선생님 반드시 일주가 아니라 그 정혜가 나타내는 육친이 그렇게 부자가 될수 그렇지.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 네, 육친이. 알겠습니다. 내가 정해일 줄 아니라도 육친이 정해인데, 세종 간목이 살았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근데 부모가 아까 저 이혼수는 없었다겠죠? 예, 여기 부모궁 이미 깼는데 운에서 예? 어렸을 때 그래서 싸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없습니다. 다른 분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정혜가 이제 남자친구인데, 예. 거기 자식이 있다는 게 정이,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상관? 식신이야, 부모한테 식신이라 식상이 자식이잖아. 근데 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자잖아요. 여자한테 식상은 자식이잖아, 성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정화가 자식인데 남편이 또 자식이니까 자식 딸린 남자다, 그 말이야.
알겠습니다. 네. 네. 결혼 후문은 자식 딸린 남자를 정예를 만나고 현재 강북에 사는 남자친구가 있다 그러면 두 분이 재산은 50억 이상은 될 것이다. 우리가 네. 이 추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분이 사주보러 왔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물어보고 나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 남자친구가 강북에 살라고 한번 물어볼 필요도 있잖아. 50억 부자고 잘 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사업 가고 이렇게 하면은 귀신처럼 마침 나올 거 아니야. 그런 연기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니까. 계속 연습하면서. 근데 결국에서 이런 것은 몇십 년을 공부해도 안 나와. 물 형상에서만 이런 소설을 쓸수 있는 거야. 가짜 소설이잖아. 사실 소설은 사실. 팩트에 입각한 소설을 써야 돼. 우리는 그런 공부를 부단하게 해야자. 그 말이에요. 물상으로 보면은 이제 그림으로 보잖아요. 6월에 약초고, 문 예술이 있고, 여기는 오곡배가 잘 보고. 근데 비는 약해요. 이거 금생수가 잘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유가 신금 나갔으면 금생수를 굉장히 잘 되는데, 유는 자오묘 도하잖아요. 왕지고. 왕지는 승을 잘안 한다 그래. 근데 되게 이제 월지가 왕지잖아요. 월지, 왕지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중심 문물이 돼요. 어느 조직에 가서나. 근데, 이노술의 왕지는 뭘까? 이노술의 왕지. 묘잖아, 묘. 도안. 얘가 묘였으면 더 강했겠지. 도안이면서. 근데 여기는 이노술의 유는 육해살인가? 육해살이죠? 근데 좀 약하지. 아, 적국에서는 그러잖아. 월지가 좌우명 어디 가잖아. 왕지니까. 어느 조직에 가잖아. 그 중심인물이라고 그렇게 배우지. 그렇게 안 배웠어요? 네, 까먹어도 돼, 그런 것은. 물상으로 와서는 까먹어도 돼. 자, 이거는 이 정도면 됐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저 자식 딸린 남자라는 걸잘 그걸 못 풀겠어요. 다시 자식 딸린 남자라는 걸 종종 자식 자리에 말씀하시는데, 네, 잠깐 자식이 딸려 있는 아 남자라는 배우, 내가 이 을묘가 재혼 결혼하면 정혜가 남편이 되는데 이 정화는 을묘가한테 식상이니까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네. 자식이 있는 남자 그 아. 남자를 만난다 그 말이야. 자식이 있는 아, 네. 남자. 해수와는 상관이 근데 여기 가면 사지죠. 여기는 병지잖아. 그러니까 나는 죽어 지내는 거야. 죽어 지낸다는 거에서 말을 잘 듣는다. 우리 병에는 여기 가서 병 들었잖아요. 병 들어. 네. 근데 그렇다고 병든 건 그렇게 해도 12 운성계를 대조를 하면 그런 게 나와. 하나 더 풀어볼까요? 자, 누가 또 하나 풀어볼까요?